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다발성 골수종, 다발골수종이란 어떤 병이며 어떤 증상을 보이고 병기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병기에 따라서 예후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명이 좀 어려우시죠?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발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혈액질환에 이런 성이라는 것들을 좀 빼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명칭은 다발 골수종이 공식 명칭입니다. 이 다발 골수종이라는 병은 혈액세포 안에 형질세포라는 세포가 종양 혈액암 세포로 변하면서 생기는 혈액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질 세포라는 거는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인데, 특히 그 중에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세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시죠? 외부에서 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이 항체가 결합을 해서 이런 균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항체이고, 이 항체를 도와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균을 직접 잡아먹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질세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양세포, 암세포로 변하게 되면은 이제 이 형질세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질세포는 대개 이 골수 안에서 다른 혈액세포들과 같이 자라고 분열하고 성숙합니다. 근데 이 골수라는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이 안에 정상적인 혈액세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같이 있죠. 이런 형질세포들이 만약에 암세포가 돼서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것들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뼈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 침범된 뼈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이 뼈가 침범된 부위가 쉽게 부러지기 쉽고, 또 침범된 부위에서 통증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의 통증이나 골절로 처음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침범을 하면서 뼈를 녹여나가기 때문에 뼈 안에 있는 칼슘들이 빠져나가면서 혈액 안에 칼슘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칼슘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의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던 전해질 중에서 칼슘이 올라가면서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급기야는 혼수 상태까지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한 항체에 비해서 다발골수종의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통 M단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M단백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정상 항체가 아니고 기능을 잘 못하는 불량 단백이다 또는 불량 항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러한 단백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런 항체들은 우리 몸에서 기능을 다하고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단백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못 되고 콩팥이 체처럼 생긴 우리 몸에 있는 이물질을,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장기인데, 이런 노폐물들처럼 이런 단백질이 여기에 체에 걸리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콩팥 기능이 저하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골수화돼서 정상적인 혈액세포들과 잘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골수 안에 있는 세포들이 사용해야 될 영양소, 공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형질세포가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특히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적혈구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적혈구가 감소하는 현상, 빈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증상, 칼슘이 올라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빈혈이 생기고 뼈에 통증과 골절이 생기는 이네 가지를 영어로 해서 칼슘, 리나, 애니미아, 본, 이 악재를 떼서 CRAB, 크랩이라는 얘기로 증상을 보통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불량단백은 사실은 M단백 자체가 기능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할수 없는 그런 단백들이고요. 또 이러한 단백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정상 단백, 정상 항체가 잘못 만들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M단백 자체는 많지만 이게 전부 불량단백이고 기능상으로는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상 항체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감염증이 생기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증상은 이와 같은 크랩 증상에다가 감염이 잘 생기는 증상이 대표적인 다발골수종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의 병기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영어로 뉴리 살몬 스테이지라는 이 어려운 용어의 이 병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이제 스테이징 시스템, 인터내셔널 스테이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ISS라는 그런 병기가 있는데, 각각 다 의미가 있는 병기입니다. 뉴리 살몬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뼈 침범이나 M단백의 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빈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합해서 1기, 2기, 3기로 나누고, 그리고 콩팥 기능이 나빠진 경우를 B, 정상인 경우를 A, 이렇게 해서 1기에 A, 1기에 B, 2기에 A, 2기에 B, 3기에 A, 3기에 B, 이렇게 병기를 나눕니다. ISS라는 이 병기는 이제 단백질 중에서 베타 단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베타 단백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베타 단백의 양을 가지고 1기, 2기, 3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ISS 기준이 조금 더 간편하기도 하고, 이 ISS 기준에 의해서 병기를 나누었을 때그 예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진료 현장에서는 ISS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 진단되시고 아무런 치료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큼 사실 수 있느냐, 이걸 예후라고 하는데, 모든 병기를 나누는 목적은 환자의 병기에 따라서 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사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여명, 이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병기를 나누는 건데요. 1기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계시면은 보통 29개월, 즉 2년 정도, 2기 같은 경우는 44개월, 4년 정도, 3기 같은 경우는 62개월, 5년 정도를 생존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기에 관련이 없이 우리가 일단 이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이 되면은 여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 환자분의 예후를 조금 더 낮게 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다발골수종의 치료가 완치는 불가능하고 환자분의 이런 기대 여명을 느리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고식적인 치료였다면은 최근에는 이러한 항암 치료 이후에 나이가 적절하고 몸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에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서 완치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환자분의 그병 상태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 담당 교수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치료를 잘 따라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 과거에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했던 이 병은 형질세포의 종양, 혈액암의 일종이고, 형질세포는 주로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면서 항체를 만드는데, 이 항체가 정상 항체가 아닌
불량 항체, 불량 단백을 만드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을 M단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형질세포의 종양에 의해서 뼈를 침범을 하니까 칼슘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의식저하나 기운이 떨어지거나 혼수 상태가 오는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 또 뼈가 침범을 당하면서 뼈가 아프고 골절이 잘 생기기 쉬운 증상. 이런 M단백, 불량단백들이 콩팥에 걸러지는 과정에서 콩팥을 막히게 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현상, 그리고 골수 안에서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다른 세포들과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다 뺏고, 이런 에너지를 뺏어가는 과정에서 적혈구가 제대로 증식하지 못해서 빈혈이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영어 약자로 크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불량단백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정상 기능을 해야 되는 면역세포들은 면역 항체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 저하에 의한 감염증이 오기 쉽다. 병기는 듀리 셀먼 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1기, 2기, 3기 그리고 신장 침범에 의해서 A, B로 나누고 그다음 인터내셔널 스코어링 시스템 ISS에서는 1기, 2기, 3기에 따라서 각각 예후가 이렇게 결정된다. 최근에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예전에는 증상 완화와 생명 연장 정도의 고식적 치료를 하는 거에 그쳤지만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자가조현모세포 이식까지 해서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